창원 세관에 따르면 지난 5월 경남 지역의 수출액은 1년 전보다 4.3% 늘어난 3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. 승용차와 철강제품 수출이 각각 511%와 60.4% 증가한 가운데 선박과 기계류 수출은 각각 28.3%와 3.7% 감소했습니다. 수입은 1년 전보다 3% 감소한 2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. 무역 수지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1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8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.